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경세제입니다. 이곳에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소로 유명한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백제 명산에 속하는 주월산이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주월산 등산도 욕심이 나는데요. 그런데 제가 문경세제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강부터 3강까지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길이 영남대로입니다. 예전에 경상도에서 한양 갈 때 뭐 가가보러 가든지 다닐 때 이 소백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고개가 4개 있었거든요. 추풍령, 그 다음에 이화령, 조령, 중령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은 이 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왕래를 하고 다녔죠. 여기 세트장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세트장은 좀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것은 제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감개무량합니다. 새롭네요. 여기는 맨발로 산책하기 참 좋게 되어 있네요. 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길도 좋습니다. 예. 옛날에 석궁인들은 진짜 예술인들입니다. 바위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멋진 행사까지 만들고, 진짜 대단하세요, 이분들. 여기 지름틀 바오라는데요. 지름틀이 뭔지 아실는지요? 조령원터는 고려와 조선조에서 공용으로 사용했는데요. 나라일로 출장 가는 관리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입니다. 조규정은 조선시대 임금으로부터 명을 받은 전구 경상검사가 업무를 임계인수하던 교임차로 1470년경에 건립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896년 3월 의병전쟁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후 폐허로터만 남아있던 것을 1999년 6월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경상검사 교임식 재현 행사를 이곳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옛계박물관 앞에서 오픈세트장까지는 편도로 성인 2,000원, 영남제일관 조국관까지는 5,000원인데요. 조국관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어 탑승해서 다녀오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2 간문 조곡간에 나왔습니다. 숙종 34년인 1708년에 제1관인 조울관 만들면서 주변 성도 개축하였는데 선조태 춘주사람 심충원이 이곳에 쌓은 중성을 조동문으로 설치하였는데 이후 불타복원할 때 조곡관으로 개칭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의 간문 가운데서 조곡관이 제일 좋네요. 주위 생경도 좋고 또 심투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녹음도 잘 우거져 있고 진짜 멋진 장소입니다. 조곡관이. 여기가 부근 가는 등산길 같은데요. 이 개울을 건너가야 등산길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문경 세제에도 전설이 좀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뭐 재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성군이 조령을 포기하고 당금대 지역으로 물러나면서 여기에 이제 가짜 보초를 세워뒀죠. 허수아비를. 그런데 그 머리 위에 까마귀가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아 저거는 가짜다. 외군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조령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신립장군이 조령고개를 지켰으면 임진왜란의 전세가 확 갈라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아들의 극간에도 왜 천혜의 자연유세를 포기했는지 신립장군은 조성군은 기병이고 월군은 보병이라 탁트인 충주평야 지역이 승산이 있다 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제3간문 조령관은요. 해발이 650m거든요. 그런데 지금 길이 계속 이렇게 끝까지 조령관까지 이렇게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길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요. 약수터가 있는데요. 조령 약수라 해가지고 진짜 물이 좋네요. 그래서 이걸 뭐 백수 영천이라 그러네요. 한번 가시면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조령을 넘으면은 충청북도 계산군 연풍면이 되네요. 산수연 올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